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리롤 워익 덱인데요. 최근 패치로 무조건 특성의 고서가 뜨는데 보전자, 화학공학, 식기태엽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뜨면 되기 때문에 특성의 고서에서 쓸데없는 것을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첫 번째 빌드업은 워익 덱은 2코짜리기 때문에 6렙 50킴 리롤을 해주고요. 6렙 리롤 때 워익, 트린다미어, 자크, 퀸, 요 4마리의 삼성작을 봐주시고 6레벨 때 워윅이 삼성작이 된다면 그 이후에 레벨업 템포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워윅 삼성이 안 됐는데 피가 너무 없어서 이제 곧 힘들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냥 무조건 바닥 리롤 쳐서라도 워윅 삼성을 노려줘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워윅 삼성을 찍으셨다면 레벨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8레벨 때는 요렇게 카이사와 드레이븐을 추가시켜서 6도 전자까지 맞춰주시는 것도 좋고요. 혹시나 빅토르랑 레나타가 더잘 떠준 상황이다 싶으면은 5화공학을 섞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9렙까지 올수 있다면 실코까지 추가시켜주는 게 좋은데 화학공학으로 할 때는 이렇게 빅토르 레나타 섞어주시면서 실코 써주시면 되고요. 카이사랑 드레이븐이 잘 떠준 상황이었다면 빅토르 레나타 대신에 카이사 드레이븐 쓰면서 실코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워익템은 구인수, 거결, 수운 이세 가지를 다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린다미어한테는 피읍템이 섞여있는 물리 딜템 그리고 지크의 전령을 주면서 워익을 강화시켜줘도 좋고요. 트린다미어는 물리 딜템뿐만 아니라 스킬을 쓰면 안쪽으로 파고드는 스킬이기 때문에 해불망, 얼심, 이온 충격기 이렇게 주변에 데미지나 디버프를 줄수 있는 아이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퀸도 삼성이라면 쇼진, 보건 이런 연운템, 지팡이템 위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퀸한테 연운템과 지팡이템을 넣어놨는데 삼성작이 안된 상태라면 나중에 이성을 갈아버리고 새로운 걸 추가시켜주면서 빅토르나 카이사 쪽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도전자 왕관, 도전자 문장, 도전자 심장, 화학공학 왕관, 화학공학 문장, 화학공학 심장 이런 식으로 6도전자, 뭐 7화학공학, 8도전자, 9화학공학 까지 각을 볼수 있는 시너지 관련 증강체에 너무 좋고요. 아무래도 도전자 조합이기 때문에 준비 태세에 좋고요.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분해기도 어울립니다. 그리고 2코스트짜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경량급도 괜찮고요. 워윅의 기본적인 스킬 피읍이랑 화학공학에 있는 체력 회복이 이 응급 처치 키트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 약자를 드셔주시면 피 관리가 잘 되면서 진행되는 워익 덱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워윅 덱의 모든 운영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템 곡궁을 가져와 줬고요. 두 번째 템으로는 또 곡궁. 자, 일단 여기서는 페어인 트위치 두 마리 사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곡궁이 두개 떠줬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현포 탈론을 한다. 뭐 구인수 거결 워익을 한다. 구인수 스태틱 11을 한다. 뭐 그것도 아니면 거항 라위 만들고 AD 쪽을 간다. 일단 지금 떠준 건 지팡이 구인수죠. 자, 증강체가 이렇게 떴는데 당장 고르기에는 고대 기록 보관소가 무난해 보이거든요. 잠깐만, 워익 두 마리? 이거는 하라는 것 같은데요? 햄도 워익인데 워익 두 마리를 3레벨에 줬다? 이건 그냥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템이 3개 떴는데 마지막 클립 라운드로 온 경우는 챔피언이나 돈을 주거든요? 아, 챔피언이 워익이 떠줍니다. 이건 워익 해야 되죠. 자, 카밀까지 도전자 섞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워익 덱할때 고서도 좋은 게 도전자 2개 뽑고 8도전자까지 해주면 되게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녹환까지만 레벨업 하고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구인수 주고요. 연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서 그냥 다 까버릴게요. 아니, 먹을 게안 나왔네? 진짜 저는 도전자, 화학공학, 뭐 식기태엽 이세개 되게 많죠? 그세개 중에 하나만 떠줬으면 되게 좋았는데 하나도 안 떠줬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이겨줬습니다. 트린다미어도 빨리 떴다. 일단 고서도 까보죠. 화학공황 먹어야겠는데요? 아까 혁신가도 떴는데 혁신가 두개 골랐으면 체력신가 진짜 빠르긴 했겠다, 그죠? 일단 워익 쪽으로 조합이 거의 확정되었으니까 화학공황 쪽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요거는 트린으로 바꿔주면 시너지가 더 이뻐지고요.
차라리 지금 고소를 두 개 깠으면 확률이 조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게 두 개 떴을 수도 있겠네요. 사격이 안 뜨고. 자, 일단 지금은 웬만하면 워익 2성에 구인수까지 있고 시너지도 알찬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집니다.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딱히 없고요. 지금 당장 연승을 달려주고 싶다면 레벨업하고 5화학공학까지 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저는 풀연승을 달리고 싶어서 지금 레벨업하고 5화학공학 섞어 줍시다. 상대도 나름 잘 뽑으신 분이거든요. 코르키 2성에 모르가나에 뭐 가고일 있고 뽀삐도 2성이고 일단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선 거결 먹고 바로 이퀄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뺏겼기 때문에 뒤집게도 뺏겼고 이러면은 수은 재료를 먹는 게 맞겠죠. 자, 여기선 요거 팔아주시고 워윅이 이성작의 템만 좀만 좋아도 초중반 단계에서 진짜 너무 강력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이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자, 트위치 이성 됐네요. 일단 퀸이랑 카밀도 떠졌고요. 6레벨 찍으면은 자르반 내리고 사도전자까지 섞어주면 너무 이쁜데요.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6렙 찍는 건 너무 돈 낭비죠. 어차피 강력한데 굳이 더 강해질 필요가 없죠. 일단 잘 이겨주는 모습. 자, 퀸 좋구요. 질리언도 시계태엽 때문에 섞을 수도 있는데 6렙 구간에는 시계태엽을 못 섞어서 이자가 깨진다면 언젠간 팔친구입니다. 그리고 화학공학은 퀸을 줍시다. 어차피 삼성자 골기물한테 주는 게 좋거든요. 일단 먹어주시고 자이라 필요 없죠. 자, 음전자가 또 나와. 자, 아이템 수은 떴다. 트린덤이요. 좋다. 여기선 레벨업 누를만 하죠. 6렙 적절한 타이밍이고 굉장히 강력해지는 시너지이기 때문에 당장 연승 더 진행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너무 센데요 지금? 지금은 진짜 질려고 대충 배치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카밀까지 떠준 상태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더 세지게 하고 싶다면 화학공학을 카밀을 주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은 퀸한테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아요. 자, 역시나 또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추방자, 사이버네틱, 이직술, 태양불꽃판. 지금 당장 그냥 강력해지려면 태양불꽃판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죠. 치감도 없고요. 이거는 태블판 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패치되고 워익을 좀 몇 판 해봤는데 확실한 거 알려드릴게요. P30 정도에 워익 3성이 찍혀있고 템이 좋고 돈 관리도 나름 된 상태라면 급하는 순방이 확정인데 워익 3성이 안 찍히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순방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워익이 잘 뜰 때, 템이 좋을 때 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아직 지면 안 되죠. 자, 여기서는 갑바가 남는다면 먹고 바로 거인 해결이 만들어주면 좋았는데 남진 않았고요. 이러면 그냥 지팡이 먹고 이온 충격기 트린다미어를 줘도 좋거든요. 퀸이성까지. 이건 이온 충격기 만들고 트린 줍시다. 트린다미어가 뒤로 파고드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데미지 주는 아이템이나 주변 디버프 주는 아이템들이 꽤 잘 어울립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이죠. 아직까진 질 수가 없습니다. 도전자도 빨리 나오면 좋죠. 6도전자까지도 빨리 해주면 좋기 때문에 일단 리롤 돌려주면서 6렙 50킴 리롤 계속 진행해줍니다. 자, 백스 2성에 워모그 들어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도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쉬워요. 퀸도 잘 뜬다. 좋아. 리롤 돌려볼까요? 워위. 그리고 자크도 넣어주면 좋은데 트위치가 솔직히 템 없으면은 진짜 쓸모거든요. 차라리 자크 앞라인 플러스 시식이 걸어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딜템이 너무 많은데? 자, 리롤 돌려줍시다. 돈 너무 많다. 연승 중이라서. 자크 사야 되죠? 한번 뛰어볼까? 신지드?
자, 이번 상대도 좀 강력하죠. 아 잠깐만, 설마 지나요? 이겨줘. 이거 템 주면 이겼거든요? 이거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템을 좀 아껴서 완벽하게 주려고 했는데 져버렸네? 이럴 줄 알았으면 템 줄걸. 일단 리롤 더 돌려볼게요. 자크 3-1도 진짜 잘 때만 삼성작 봐주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안 보긴 합니다. 확률이 낮죠. 그리고 이거 그냥 차라리 고연포 한번 줘볼까요? 원거리 워익도 나름 괜찮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는 걸로 할게요.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템들은 그냥 트린다미어 딜템을 생각합시다. 나머진 지크 같은 거 줘도 되고요. 주검이 될 수도 있고 거학이 될 수도 있고요. 원거리 워익이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만 버텨줘도 위에서 딜 잘 해줄 거거든요. 이겨줘 제발. 할 수 있잖아. 원거리 워익. 원거리 그렇지. 원거리 좋다. 좋다 좋다. 자 이거 좋다. 자 퀸 2성 하나 또 붙었고 질리언 2성 지금은 당장 안 붙일게요. 어차피 나중되면 오리아나로 쓸 거라서. 확실히 원거리다 보니까 앞에서 신지드, 자크, 트린다미어가 버텨줄 때 뒤에서만 때려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은 있긴 하죠. 그리고 트린다미어가 은근히 일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트린 딜템을 줘도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검 쪽을 먼저 가져와준 상황이고 퀸 사야죠. 트린다미어 전장으로. 트린다미어 워익이 생각보다 잘 뜨진 않네요. 그리고 주검은 조금만 아껴봅시다. 어차피 지금 강력하니까 조금 완벽하게 템을 주는 욕심을 조금 부려도 되겠어. 잘 이겨주고요. 나이프의 날 단결되니지 사이버네틱 통신. 워빅 캐리기 때문에 사이버 통신은 먹고 싶진 않고요. 나이프의 날 먹읍시다. 워익덱에서 트린까지 삼성작을 같이 본다면 나이프의 날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리롤 돌려주시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러면 요거 다시 팔아야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 만나신 분 4-6에 8렙을 찍고 5-4교계 징크스도 있는데 이렐리아 2성에 임피라비 수운이 있다? 진짜 강력한 거예요. 심지어 5-4교 5역신가 사고물상 시너지 미쳤습니다. 오 트린다미어 두 마리 워익보다 잘 뜨고 있어요. 오 퀸 3성 이제 조금씩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작을 노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가 여유가 너무 많죠. 조금 더 천천히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피가 한 30 정도였다 다음 턴에 싹 다 돌려서 다 찾아줬을 겁니다. 자, 일단 아이템 먹어주시고. 어 아이템이 안 떴네. 이러면 주검이죠 그냥. 자, 워빙 나온 거 좋고요. 주검 주시고 돌려볼게요. 자크도 삼성장 노려줘야죠. 어, 워윅. 근데 지금은 한 마리 한 마리니까 조금만 더 돌려봅시다. 조금만. 40번까지만. 오케이. 이러면 이제 뭐 레벨업 템포 따라가줘야죠. 자, 레벨업하고 시계 태엽까지만 올려줍시다. 3증강체이기 때문에 이 시계 태엽이라도 효율이 너무나 좋죠. 자 이제 덱을 거의 완성시킨 상태고 상대는 사강화술사 3-4교계 세나 덱이죠. 세나 모르가나. 트린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주고 촥. 어 잠깐만 거의 너무 센데? 아닌가? 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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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해줘. 이겼다 나이스. 자 그리고 지금처럼 피 여유가 좀 많을 때는 그냥 돈 모아주시면서 8렙까지 가줄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피가 너무 없었다 그러면 지금 트린 삼성 그냥 노려줬겠죠. 확률이 지금 높으니까. 자 이제 지금은 피 여유가 많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하고 8렙까지 좀 안전하게 갈 거니까 싸움 장면만 빠르게 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죠. 트린다미어도 세고 워익도 세고 퀸도 세고. 오케이 자, 일단 이번 상대 사연미복 3시기 3경호대. 아 이거 시너지 너무 불편한데요. 자 자크가 드레이븐 땡겨왔고 워익이 고연포로 녹여주고 좋다.
어때요? 굉장히 일단 강력한 모습이죠. 힘도 세고 트린도 세고 월급도 세고. 자, 이번 초밥에서 먹을 게 많이 안 남더라고요. 만약에 트린 템칸이 하나 비었으면 라위나 피바라기 뭐 루난까지 수은까지도 괜찮았는데 남는 게 아니니까 그냥 총검총 먹고 퀸 줄 생각 해야겠죠. 그리고 트린 다미어 삼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린 다미어를 먹어주면서 총검으로 뺄 생각도 했고요. 일단 총검은 퀸을 준 상태고요. 이번 상대는 3,4교 3,5들 이시기. 그냥 밸류덱인가요? 너무 센 밸류덱인데? 화이사 2성 뭐죠? 징크스도 2성이야? 잠깐만, 너무 쉬운데? 분명 이분 템도 너무 좋았는데 2성작이기도 했고요. 제가 너무 센데요. 자, 이번에 만나신 분은 클론을 만났고요. 강화술사 세나 덱입니다. 모르가나 탱커 쓰면서 세나로 딜해주는 그런 덱이죠. 어허, 트린다미어 이렇게 뭉쳐있는 배치 상대로는 트린다미어가 딜템을 주면 일을 너무 잘하죠. 근데 싸움만 봤는데 어느 순간 1대1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상대방들을 세게 때려놔서 이렇게 된거죠. 그리고 용에서 주검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줄 친구가 애매하니까 나중에 드레이븐을 주는 걸로 하죠. 6도전자 섞을 때. 지금 당장은 요렇게 해주면 시너지가 너무나 이뻐지죠. 그리고 지금 피어율 많으니까 지금 찾을 것도 딱히 없잖아요. 그냥 9렙을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린 삼성, 퀸 삼성, 워익 삼성 찍어놨을 때는 그냥 계속 레벨업만 해주시면서 9렙 가서 카이사 2성, 뭐 좋은 거 5포짜리 실코 2성, 빅토르 2성 요런 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상대도 너무나 쉽게 이기겠죠? 아까 쉽게 이겼으니까. 자, 트린 다미어, 글 끊겼네? 긁어주고 한 번 더 긁어주고. 트린 다미어가 센데요? 잠깐만, 이거 졌나? 안 졌죠? 나이스. 자, 이번엔 오른쪽 배치로 한번 가볼 거고요. 자, 트린 다미어 삭 긁어주고 한 번 더 삭 긁어주고. 긁어주는 데미지가 너무 센데 트린 다미어, 그죠? 뭐야, 잠깐만. 이번엔 졌네요. 와, 앞라인이 진짜 빨리 녹아요. 모르가나 저 모렐로 때문도 그렇고 오리아나 때문도 그렇고 세나 때문도 그렇고. 자, 이번 초밥에서는 그냥 카이사를 먹어줬고요. 6도전자를 섞으면 그냥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일단 카이사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번 싸움 얼마나 달라졌을지 한번 볼게요. 6도전자로 바뀐 상황. 자, 6도전자 그래도 지나요? 이러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까지 트린다미어가 여기 상대로 일을 좀 잘해줬으니까 트린다미어의 생존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7화학공학을 섞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학공학 애들 찾아볼까요? 나왔다. 과감히 빼버릴게요 애들. 자, 이 주검은 그래도 효율이 좋은 이 친구 줄게요. 7화학공학을 섞었으니까 트린다미어가 체력 회복을 조금 더 잘 해주겠죠. 체력 회복 해주고 있어요. 잘 버티죠? 회복되고 있죠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생존력을 올려주니까 트린다미어가 일을 잘해주죠 여기 상대로는. 아니, 주검이 왜 또 나와. 아, 그리고 상대가 삼성 다 노리고 있는데. 아, 세나 나왔다. 이런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자, 리롤 돌려주면서 저도 조금 대비를 해볼게요. 혹시나 CC기 진짜 좋은 애들 많이 떠주면 섞어줄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브라움 같은 거. 저기가 지금 뭉친 배치라서 브라움을 섞어줘도 나름 괜찮거든요. 이러면 4도전자나 7화학 빼기 좀 애매하니까 한번 시계를 빼고 노려봅시다. 트린다미어를 너무 뒤쪽에 놓긴 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시도는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CC기. 자, 빨리 잘라줘야 돼 얘들아 제발. 아, 이게 트린다미어가 조금 더 앞쪽에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그래도 시도는 좋았다. 아직 살았네요. 자, 이러면 그냥 브라운 뺍시다. 다시 오리아나로 바꿔. 오리아나 CC기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다시 바꾸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거는 싫고 버프가 트리나한테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안 들어가면 또 그것도 안 좋은 거라서 일단 싫고 쓰는 거는 좀 보류해두고. 오 이번엔 잘 들어갔는데? 한 번만 더 트린 그렇지. 오 제발 끝내야 돼 지금 제발 끝. 나이스. 진짜 상대방도 너무 셌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초반에 워익 같은 거 잘 떠주고 템 좋을 때는 워익 덱으로 진행해주면서 여유롭게 해주시면 1등까지도 너무나 쉽다.